원작이 굉장히 사랑받은 작품이라는 걸 알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스핀오프 작품이라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됐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제 싱크로율에 대한 부담보다는 그런 사랑받은 원작을 드라마화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단 처음에는 이 캐릭터를 접했을 때 의사라는 설정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캐릭터라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, 이 이야기 속에서 물론 정신과 의사여서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서, 신이라고 주장하는 신을 만나서 펼쳐지는 에피소드들이 있기는 하지만, 사실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어떤 막 장황한 뭔가를 준비할 필요는 없었는데, 제가 사실 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준비를 했던 건 아무래도 신과 함께 펼쳐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, 이제 좀 상상력이 많이 필요했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촬영할 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, 나중에 CG 작업을 통해서 펼쳐지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그걸 저희가 눈으로 보고 연기할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리액션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고 어떻게 표현할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. 그 지점이 오히려 더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단발은 저희 헤어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추천해 주셨는데, 네, 지금 너무 좋고 가볍고, 네, 편안하고, 네, 머리를 다시는 못 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.